저는 목회 유진산 선생님 이 곡을 쓰고 있습니다. 목회 유진산 선생님이 쓰신 회고록을 한 세 번 정도 완독을 했고요. 전 대통령 윤대선 대통령 해외정세 회고록도 두 번 읽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 원내 총무를 했던 그 고흥문 선생님, 고흥문 의원 회고록은 완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업은 직장을 집필 중이고요. 또 11장으로 집필 완결하려고 합니다. 목회 유진산 선생님 뒤로 따라다니는 비하인드 문장이 많잖아요. 사쿠라, 권모술수, 묵계. 사쿠라라는 것은 이제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그러면서 이제 묵계 하면서 상대로부터 이제 돈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이제 뭐 사쿠라 그런 부분이죠.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기에는 그것은 전혀 100%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내년에 목회 유진산 선생님이 제가 쓴 이 곡을 공연하면서 여러 가지가 새롭게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는 그 역사적으로 근대 역사 중에 근대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데 목회 유진산 선생의 그 정치적 행동, 정치적 업적들을 재조명하는 데 집중해서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연구를 해보니 아마 오케 유진상 선생님은 그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의 정치 철학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때 초대 총리를 여기 마셨죠.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도 의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회의 목적은 토론과 타협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회의 직무는 좋은 법률을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악법을 저지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목적은 토론하고 타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또한 의회의 직무는 좋은 법률을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악법을 저지시키는 데 그 의회의 직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윈스턴 처칠의 정치사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목회 윤산 선생님이 그런 정치 철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케 윈선 선생님이 그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의 그 의회에 대한 정치 철학을 존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그 이분의 이제 어록 중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All on us 이라는 그 언행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All on us 뭐 이기든지 지든지 어떤지 다 잃어버리든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낯싱만 남는다. 그러니까 낯싱 아무것도 없다. 결혼만 남는다. 그래서 그러한 투쟁은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어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진상 선생이 1974년도에 10월 유신 개헌 때 이제 그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박정희가 이제 긴급조치 1호를 활동하면서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한양대 부속병으로 입원하셨는데 그 뒤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목계 유진상 선생님이 그 아들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말인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은 다음 내 무덤에 눈을 흘기고 침을 뱉는 것은 좋지만 너희들이 한동안 의기소침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사내란 100년 앞으로 보면서 살아야 한다.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하다.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옥계 유진상 선생님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죽은 다음 내 무덤에 눈을 흘기고 침을 뱉는 것은 좋지만 너희들이 한동안의 의기소침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사내란 100년 앞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하다. 그 말이 선하다라는 말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진실은 아마도 이제 100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내란 100년 앞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 눈을 흘리고 침을 뱉는 건 좋다. 하지만 의기소침해서 살아가지는 마라. 너희들이 의기소침해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사내란 말이다. 모름지기 100년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한다. 라는 거죠. 저는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무슨 시간은 이제 소주로 마음을 달래고 조금 머리와 마음을 소주로 흐트러뜨리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맑은 정신에서 내가 쓴 글들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술에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시 읽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쓰다가 지쳤을 때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인정받거나 안 받거나 뭐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현재 제가 집필하고 싶은 그러한 글을 집필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주 한잔에 방금 아까 전에 이제 편의점 가서 이 뭐죠? 그 수육 삼겹살이라고 이거 사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팩이
7천, 아까 7,600원 준것 같아요. 7,300원, 7,500원. 비싸네요. 그래서 수익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 무슨 게맛살인가 뭐 그거 먹으려고 그랬더니 편집 사장님이 그 건강에 더 안 좋대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려면 이 수육, 삼겹살 수육을 먹으라고 해서 이걸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봅니다.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끊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참 너무 덥죠. 폭염에 건강하시고, 날씨는 폭염이지만 마음은 시원하고 좀 행복하셨습니다.